우리나라 최대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경기도.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어 역사상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오늘날에도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경기도청입니다. 그러나 원래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이 일제강점기 때 광화문 세종로에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중앙청 앞에 자리 잡고 있던 경기도청이 오랜만에 수원에다가 새 청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민들은 도청에 볼일이 있을 때마다 서울까지 올라와야 됐으나 이제는 자기 고장에다가 도청을 갖게 돼서 그런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결국 50여 년이 지나서야 경기도 수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제의 강압으로 시작된 광화문 시대를 끝내고 수원으로 돌아온 경기도청. 지난 50년의 역사를 넘어 이제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온 핵심 행정기관. 경기도청은 오늘도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